차에 잔뜩 싣고 온 물건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짐을 챙겨 축사로 향하는 모습이 꼭 출장 서비스 나온 기사님 같다. 작업하는 손끝에서도 전문가다움이 느껴지는 준규 씨. 정말 못하는 게 없다. 됐어. 잡고 있어봐. 난간을 밟고 오른 사위 준규 씨. 천장에 달린 캐키 묵은 전등갓을 떼어내고 새 전등갓을 축사 벽 쪽에 붙여 깔끔하게 달아놓는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여기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이렇게 앞에 환하게 비칠 거야. 네 개 다 키면 아마 그래 무더리 끼고 그러니까 가로 끼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래 잘 됐어. 살다 보면 가끔씩 남자 손이 아쉬울 때가 있다. 그때마다 찾아와 속 시원하게 고쳐주고 가는 사위가 엄만 늘 고맙다. 아, 잠시만요. 예? 네? 나 그런 게 했지 몰라. 왜. 우리 사위면 닭 한 마리 안 해줬으니까 한 번도 안 해줘서 몇 년 됐어도. 그때 은숙 씨 볏짚 더미를 향해 뛰어간다. 혹시 이참에 닭이라도 잡으려는 걸까? 허나 꿩 대신 닭, 닭 대신 알이다. 아 따끈따끈한 알. 형부 제가 꺼낸 알이에요. 지금 막 따끈따끈한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성격 소탈하니 먹성도 좋은 사위다. 드시네. 그럼 맛있어. 뭐 처제가 주는 건데. 그게 영양가 최고 바른 거야. 당근당. 그러니까요. 닭 대신 준 거예요? 사위 와서 뭐 취암탕을 못 해주고 그걸로 대신 그냥 통닭 한 마리 줬잖아요. 이렇게 생제 76년 몇 년 됐어도 안 줬었는데 오늘 처음 줬네 알도. 해봐. 하긴 먼지가 또 꼬이고 꼬이는데 뭐 축사라면 먼지 구렁에서 살았는 걸로. 어머니 말씀 저렇게 하셔도 돼요? 엄청 챙겨주세요. 네. 맨날 오면 닭죽. 닭죽에 또 사위 또 뭐 좋아하는 거 집에 오실 때 항상 사갖고 오시고 겉으로는 안 하시는 척 말은 저렇게 하셔도 엄청 많이 신경 써주시죠. 처음에 딱 왔는데 지금 우리 애기 이름이 서진인데 서진이 엄마가 이제 소를 보고 있더라고요. 소 밥 새벽에 지나서 소 밥 주고 숲등 치우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휴 무슨 여자가 저런 일까지 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만 처제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칠공준의 맞사비가 된 지 어언 6년째. 고준 일도 마다하는 준규 씨는 여느 집 열 효자 안 부러운 1등 사위다. 됐어. 다 됐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출발. 아, 저거. 네, 됐어요. 잘 들어온다. 네. 사위 덕에 침침했던 축사가 오늘부터는 환해질 것 같다. 만두 속을 큰 대야째로 들고 나오는 엄마. 이 속을 다 채우려면 만두를 얼마나 많이 빚어야 할까? 뭐야 이거? 만두 피를. 그래도 다행인 건 식구가 많다는 것. 그래도 이거 처음이니까. 그래서 만두 빚을 손도 많다는 것이다. 손에 이제 있지. 아니 저기 이게 처음인 일본 들어와. 엄마. 아 만들라는 자리가 없네. 만들라는 자리가 없어. 아 여기요. 아니 뭐 이게 뭘 얘기해? 아니 이게 아유, 만두가 처제는 필이 아들 낳아야 되겠다. 왜 그래요? 뭐 아니 큰일 나. 이런 딸 낳으면 이게 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처제의 만두 흉을 잔뜩 본 형부. 그렇다면 딸 낳은 아빠 형부의 솜씨는 어떨까? 그렇죠 형부. 형부.
무슨 봐. 그거 어떻게 먹으라고. 어디 밀가루만 먹으란 얘기지. 괜찮아. 이 정도면 잘 만든 거야, 남자가. 그래. 다 안 붙었잖아요. 네. 어디 봐. 이쁘겠어? 뭐 이쁘겠지? 조심히 잘 찍어. 처장 딸라면 되겠다. 아이, 딸은 뭐 아들 낳아야 돼. 우리 딸도 다 가서 아들 낳아야 돼. 왜 아들 낳아야 돼? 예. 아우, 내가 많이 낳았잖아. 내가 많이 낳았으니까 우선 아들 낳고 딸 낳아야지. 그러면 딸 낳는다 소리 해도 아무 소리 아니야. 우선 가서 아들 낳아야 돼. 아들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아니, 사위가 서운하다고 그래야 그래. 그럼 사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딸이 더 좋아. 우리는 아유, 그다지 그런 거 상관 안 해. 딸 저기 어머나. 사위 생기니까 와서 만두도 만들고. 그래, 만두. 그 만두인데? 아유, 진짜 우리 사위 이쁘지. 뭐 이거 하나 탓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우선 딸내미 아들을 낳아야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 미스코리아. 아들을 낳아야 마음을 놓고 어쨌든 아들 낳아야 돼. 한번 태어나. 응? 태어. 진짜 내가 천천히 만들어서 그렇지 이쁘긴 최고 이뻐. 자. 아, 이쁘잖아. 첫째 뭐는 좋으세요? 언니는 아, 좋죠. 처제들이 하도 많아 갖고 항상 즐겁습니다. 아이고, 나사로. 아, 진짜예요. 저는 거짓말 못 해요. 우리 사위야 와야 처제들하고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친옷이 그냥 있겠다. 내가 보기에 좋지. 형부 생겨서 기분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집에 가더라도 언니네 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형부네 집에 이랬거든요. 형부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왜 생기는 게 좋았어요, 형부 생기는 게? 근데 저희 집에 남자도 없고요. 몰라, 그냥 처음으로 이제 언니가 또 늦게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일꾼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전혀 그런 생각은, 아우, 형부는 또. 형부. 우리 형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농담을 되게 잘하세요. 일하시는 분 그래서 재밌어요. 여자 아홉에 저 한 명. 그때는, 그때 저희가 진짜 무슨. 저희만의 그런 개그라든지 그런 농담을 했을 때 형부가 잘 받아치지 못하셨어요. 적응을 못하셨어, 진짜. 한자 이렇게 오시면은 형부는 형부 저기 혼자 가서 큰언니만 조조조조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저희하고도 이제 스스럼 없이 계속 말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처남이나 뭐 누구 있으면 그래도 얘기를 다 하는데 다 여자고 저 혼자 남잔데 어우, 진짜 뭐 하늘 천장 쳐다보고 싶더라고요. 아들 같은 사위가 오니 더 환하게 웃음꽃 피는 가족이다. 한편 부엌에선 그새 만두 한 판이 다 쪄졌다. 속 꽉 채워 정성껏 손으로 빚은 만두. 갓 쪄낸 뜨끈뜨끈한 요 만두를 엄마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을까? 그건 역시 맛사위 준규 씨. 맛있네. 매콤하지, 맛있죠. 뭐니 뭐니 해도 사위 사랑은 장모인가 보다. 마침 그때 외출에서 돌아온 다섯째 딸 경남 씨. 조카의 겨울 외투를 사가지고 왔다. 여기 한쪽 손 집어넣고. 옳지. 이거 누가 사줬어, 사진? 좋아? 이쁜 외투를 입혀놓으니 더 귀여운 서진이. 아이고, 할머니 씨. 할머니들아. 아이고. 아, 진짜? 어디다. 나 이거 초콜릿. 제 눈에도 마음에 드는지 냉큼 거울을 보러 간다. 춤춰봐. 춤춰. 춤춰. 춤춰봐. 아이들아. 이모들을 닮았을까? 춤도 잘 추는 서진이다. 아니, 이렇게 딸내들 볼 적에 기분 좋아.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오면은. 사위도 있고 이렇게 여간 좋아 오늘 그냥 소녀딸 보면 웃음 나오고 예 그냥 별짓을 해도 다 이뻐. 그래도 엄마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 더 있어야 될 거고 딸이든 안 뭐 나 꼭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둘은 있어야 서진이도 의지가 되고 그렇지. 엄마 일곱 난 거 봐. 엄마 일곱 키운 걸 봤으니까 더 부담스러워.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얘기 안 했잖아 너한테. 엄마의 마음을 아직은 알 리 없는 딸이다. 좋아 좋아 그래 봐. 서둘러 만두 속을 챙기는 엄마.
곧 첫째